대구에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3명이 다쳤고, 오늘은 화물차가 주택가 인도를 덮치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명 인도 위인데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차량은 나무 벤치를 스치듯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시민들은 놀라 일어나고 떨어진 벤치 조각은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인도 위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차를 피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편의점과 시민을 들이받은 차는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큰 거였어요. 너무너무 크게 들렸어요. 나는 우리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내가 천운으로 살았다면서. 어제 낮 대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 위로 올라 20m가량을 내달렸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 2명과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마침 비번이던 소방관이 근처에 있다가 구조를 도왔습니다. 제가 일단 올라가서 차 문을 열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꺼내게 됐습니다. 차가 폭발할까 봐 혹시나. 트럭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대문이 기우뚱 기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70대가 몰던 화물차가 주택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 4명을 친 뒤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나오니까 사람은 쓰러졌고 차는 막 그대로 있고. 야, 여 이리 들어가 이렇게 할 줄은 꿈에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참말로. 이 사고로 행인 중 한 명은 숨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와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